지금 동생 거의 다 빠그려서 아직 나가고 있어요. 뭐니까? 아니 지문이 없으세요? 얼굴 인식이 안 돼. 난 얼굴 인식 와. 맞지? 두둑. 이번 여행 거의 컨텐츠 여행. 야 이것 봐. 직관적이고. 오. 야 소리가 안 들려. 아, 나 그냥 웃기지. 도희야. 일로 와봐.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족발 두 개 같아. 족발 두 개 같아. 아빠가 끊어줘가지고. 계란구 타고 가요. 힘받는 분. 창밖에 찍는 도도의 볼타고를 찍는 권민정. 파인애플 줄기땡. 누가 그렇게 바보같이 있으래. 여기 출국장 나와서 왼쪽에 MRT 쪽으로 있는 또 ATM기에서 뽑았어요. 저희는 환전을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제가 트래블 원래 카드로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ATM에서 일단 6천 뽑고 3천씩 나눠서 두 번 뽑는 게 오류가 안 난다고 해서 6천 뽑았고 이제 MIT 타러 가야 돼요. 저는 언니만 믿고 왔어요.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우주표 사가지고 타이페이 메인역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보라 색깔 지하철처럼 양쪽에 1열로 되어 있는 일반 열차라고 하는데 익스프레스가 40분, 일반 열차는 50분에서 55분 정도 걸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익스프레스 바로 와가지고 제가 타고 가고 있어요. 여기가 타이페이 메인역이에요. 어디로 가지? 일단 가보는 거지 뭐. 마스크 벗을까? 쓴게도 잘 나오기는 해. 내가 예전에 갔던 기억이다. 우리 저기 타이난 갈 때 저기서 타야 돼. 저기. 저기 메인 스테이션 딱 보이게 찍으면 되겠다. 딱인데? 이거 옆에 놓고 찍는 거 어때? 왜? 뭔가 방금 도착한 사람처럼. 준비돼, 돌려. 그 손잡이가 이쪽으로 가게. 한 번 더. 빨리 좀 해주면 안 돼? 잠깐만.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움에 수치사할 것 같아. 수치사. 여기서 찍자.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 여기 여기. 응. 정말 천천히 가지. 여기서 배차 어때? 나쁘지 않아. 여기 여기 이거지. 아 호텔이 4층부터야? 약간 부산 느낌이야. 4층. 숨만 쉬고 핸드폰을 하고 30분에 나가고 싶으면 꽤 큰데?
이게 공사장이네. 아 그래?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화장실도? 녹으면 깔끔하고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두 가지 안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훠궈를 언제 먹을 것인지. 훠궈를 먹으면 야시장을 못 가, 배불러서. 근데 오늘 야키토리 갈 거야? 아니 오늘 일단 야시장 가야 돼. 그럼 내일 야키토리하고 모레 훠궈 먹어야지. 야키토리 말고 러차고 가야 돼. 하이나 가는 날 힘들어서 야시장 못 갈 것 같아서 그날 훠궈 먹는 게 날 것 같지. 그 야시장이 두 군데가 있거든? 한 군데는 스린 야시장이라고 완전 관광객들. 아 약간 그 너 왕자 치즈 감자 알아? 아 그런 거 파는 데고 닝샤 야시장. 거기 조금 더 현지인인 것 같은데 근처에 있거든? 그래서 오늘 닝샤 야시장 가려고. 좀 일찍 갔다가 야키토리 가도 돼. 그러면 훠궈는? 타이나 가는 날 걸로 이 근처에 있거든? 예약을 해놓고 구글맵으로 예약할 수 있대. 훠궈집? 응. 아까 오다가 예쁜 거리 골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동생 쇼츠 찍어주러 갔어. 여기 약간 요렇게 여긴데 가능해? 蒸饺炸酱面 됐다. 이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짜장면이구나 이거. 근데 완전 현지인 맛도 맞는 거야. 아 현지인. 아 근데 여기 브레이크 타임 끝난 지 17분밖에 안 됐는데 빡쳤어. 그러니까. 만식 짜장면이요. 언제 나왔어? 젠지어. 그러면요네. 여 피지어. 피지어? 여 피지어 맥주 있대. 할까? 먹고 갈까? 어? 먹고 갈까? 먹자. 알았어? 아니 시켰어? 아 이핀 비죠 결국 하나 먹으면 아니 맛있어 완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난 맛있는데 간이 좀 덜 밴 느낌? 면이 너무 두꺼워서 이런 거 같아. 나 이거 샀어요. 이제 관광객들의 지역으로 가보자. 저희는 심원에 왔고 심원은 그냥 구경만 할 거예요. 막 그렇게 많이 너무 정신이 없어. 가루 아는 맛이야. 슈가 파우더에 분유 섞은 맛. 그치, 살짝 분유 맛 나지? 맛있다. 어, 맛있어. 싱쿠당. 어. 소리가 안 들려서. 찰칵. 달리셔요. 맛있지? 응. 많이 안 달고 고소한데? 근데 여기는 그냥 사실 보고 싶은 게 별로 없어. 인정? 그냥 사진찍 잘 나오긴 하는데 그냥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면 돼. 사진찍었는데 엄청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너 사진찍었는데 겁나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진을 많이 찍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다. 엄청 잘 나와요.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어, 냄새. 나 이제 중요한 거 같아. 어 사람 진짜 많다. 들어가 보자. 야, 너 스테이크 호스테이크 좋아해? 멋지? 이거 와 줄 엄청 긴데? 유명한 건가 본데? 맞아요? 근데 안 먹고 싶. 현지인밖에 줄을 안 서는데? 미안하다 저거. 사람이 너무 많아.
난 약간 소시지 같은 거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국불고기가 냄새날 수도 있어. 매운 거 먹을 거야? 아니 여기 돼지를 끌고 다니는 아저씨가 있어요. 어, 깜짝 놀랐어. 난 강아지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맛있다는 소문이죠. 말썽이지 않아? 어, 오케이. 배에일 말표. 배에일. 먹어요. 네, 안 먹고 싶어. 아, 오늘 안 땡겨? 그 방금 사먹까? 사놓는 거 뭐야? 실망 사기. 과연 누가 고른 푸딩이 더 맛있을 것인가? 오코노미야끼 메이지. 샀어요. 맛있어? 오늘은 원래 아침에 그 대만식 아침 식사 하러 가려고 했는데 배가 부르기도 하고 허겁집. 허겁집 가려고 그냥 안 먹었어요. 원래 허거를 내일 타이난 갔다 와서 예약하려고 했는데 어제 내일 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약 다 차가지고 그냥 오늘 점심 때 먹으려고요. 오늘 귀엽게 입었네. 우리 둘 좀 색깔 맞는다 오늘. 완전 큰 과일 가게다. 파인애플도 저렇게 팔아. 파인애플 잘라. 테이크아웃 카페 파는 데 있으면 하나 사가지고 찻집도 괜찮은데. 근데 아까 봤을 땐 문 연 데가 없었어. 조금씩 열 수도 있잖아. 10시. 뭔가? 3시쯤? 찻집이다. 10시 열어? 주변 한번 둘러보고. 어. 내가 봤을 때 10시 열는 데가 꽤 있을 거야. 손님 맛이 빵빵 있겠다. 우와! 근데 빵 한번 보자. 눈 돌아간 건도이. 밖에서 빵 구경한다. 메론빵? 먹었다? 밥 못 먹으려면? 밥 먹으려면은 너무 본격적이네. 약간 전체 막 세트, 브런치 세트, 티 세트 이런 거만 팔아가지고. 나 안에 진짜 너무 예뻐요. 맞아요. 와, 근데 너무 예쁜데 아쉽다. 집이나 갑시다. 끝! 어, 이게 좋아. 나 너무 찍고 싶었어. 미쳤다. 내가 다뤘대? 이거 나 홍리스 먹어. 홍리스? 파인애플 케이크 똑같은 건가? 짱 큰 거 같은데? 다시 50, 50 먹어 그냥 큰 거. 이게 뭐야? 데니쉬 페스트 치즈 브레드 갈릭. 왜 그거 다 소고기 그거 먹자. 대만 왔는데 먹어야지. 진짜 푸딩 느낌? 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맛있어. 맛있어. 여기 맛있게 전에 먹었던 짠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 6층 저거 지하 사람들이 먹는 거 이건데 완전 한국어. 그거 먹어? 아니면 따로따로 시켜도 되는 것 같아. 어렵잖아. 넌 많지 않아? 이게 2인분 맞아? 사람들이 이거 항상 배불러서 다 못 먹었어. 99, 1700, 1700이면 얼마지? 4000. 4000 스파이시 핫. 어, 나 이거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불을 4단계 넘게 올리지 마세요. 곰돌이탕은 조금 끓기 시작할 때 곰돌이를 냄비 안에 넣어주세요. 이게 2인분이라고? 믿을 수 없네. 어? 코가 떨어졌어. 빨리 찍어, 빨리 찍어. 귀여워. 일단 말하는 합격.
단다. 좀 고소해지려면 더 끓여야 될 것 같네. 아직 아무 맛이 안 나. 뭐야? 맛있는데? 수아. 어? 아, 그것까진 안 넣어야 돼. 약간 쑥라. 마무리. 저희는 이제 윤캉제 쪽으로 갈 거예요. 공문역으로 갈 거라서. 아, 아니다. 중정리 현단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윤캉제를 갈 거예요. 5번 출구. 야, 앞으로 좀 가서 좀만 더 가봐. 어, 멈춤. 멈춰봐. 가만 있어봐. 참치. 여기였어. 뜨거운 분이 여기서 먹었어. 맛있긴 맛있었어. 크래커는 1시까지래요. 아침에 말해, 없어지지 않았어? 홍대 안 갔는데 모르겠어. 저기 옛날에 오빠랑 갔던 우육면 집이다. 라이하오. 이거 귀여워. 이거 사고 싶은데. 모르겠네. 시식인가? 타이베이랑 하이난 이렇게 살 거예요. 귀엽다. 이걸로 샀어요. 6개짜리. 어. 여기도 왔어요. 그냥 몇 개 그랬던 거 같고. 여기도 빵이 유명하대. 심원을 지나서 카르프 후이린점으로 가요. 타코야키 먹고 싶어. 아니 얘를 겹치자. 이거. 얘. 이거 사야 돼. 하나에 520이야? 비싸구나. 비싸지. 대만 명물. 파인애플 맛 맞아? 응. 이게 제일 맛있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응. 먹어보자. 아빠 고랑 주사 하네. 여기 있다. 생각보다 되게 크네. 근데 이거 너무 나 38도 사야 되는데. 있지 이게? 공항에 가면은 섹스 리폼 기계가 있어. 아, 먼저 하고. 인천공항에 있더라고 봤어. 너무 안 예뻐. 이거 이지션 베이커리에서 산 누가 크래커 먹어보려고요. 어, 파 냄새. 이게 바로 기본이지. 아이고. 먹어볼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는데? 이지샹 베이커리 추천합니다. 감탄. 너무 맛있어. 나 미미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 먹어봤어? 미미? 응. 난 미미 안 먹어봤어. 먹어봤지. 그때 먹은 게 미미야? 내가 사갔는데. 아니, 나 사온 거. 이게 좀 누가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누가가 근데 별로 안 딱딱해서 좋다. 응, 엄청 부드럽고 적당히 달아. 한 개씩 더 먹을까? 응, 너무
나는 야키토리가 그냥 닭꼬치 주는 거라서 먹고 싶은 거야. 고민. 내 스타일은 아니야. 아, 나는 근데 타이완 비어 이렇게 해서 먹고 싶어. 대만이니까. 그니까 한번 찾아보자. 메뉴 너가 좋아할 만한 메뉴 찾아. 이쪽 길이 그 러차오들이 많은 길이래요. 술집들이 많은 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 중에 그 최근에 배틀트립 나온 데가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요. 와, 맥주. 4개에다가 맥주 3병 마셨는데 $990 나왔어요. 한 4만 원 정도? 네, 과일 사가지고.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목이 나갔어. 어떡해? 너무 크게 말했어. 집에 가, 아니 과일 사서 집에 갈 거예요. 여기 엄청 큰 과일 들어있어. 이게 과일. 파인애플 뭔가 소마 한 개에 10인가? 그런가 봐. 7개에 100? 그런가 봐. 저희가 과일을 샀는데 잘라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 편의점 가서 칼을 사야 돼요. 이거 레스토랑 칼. 과일 얼마였죠? 304. 근데 망고 왜 이렇게 커요? 망고 진짜? 오! 망고 진짜 크지? 말랑말랑해. 미쳤다. 아니 아까 내가 손에 살짝 묻은 거 먹었는데 엄청 나더라고. 나도 먹을래. 미쳤다. 두 편 살 걸 그랬어. 소리 들었어? 아, 대박이지? 여러분. 과일을 내세요. 와. 1차 인증할 게 아니야. 과일만 주구장창 먹자. 이게 바로 대만이야. Cheers.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진짜 한국에서 맛있는 망고가 너무 먹고 싶어. 망고 진짜 맛있다. 야, 무슨 일이야. 너무 맛있어. 미쳤다. 이거 있는 거 아니야? 들고 뜯어.